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명단은 사물놀이 공연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 공연 시작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 기념 공연 이어지겠는데요. 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더 즐겁게 해줄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현악 3인조 일렉티바의 축하 공연인데요. 지금 공연해주신 일렉티바는 각종 축제 무대는 물론이고 오늘처럼 축하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공연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세계 아리라 그리고 스모크리미널 등의 곡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자축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먼지 공연을 펼쳐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자현악 3인조 일렉티바의 축하 공연입니다.
Thank you.
해야 됩니다. 좀 아쉽지 않나요? 예, 우리 한국도 부탁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요? 예예, 이럴 때 부르는 게 뭐죠? 앵콜이라고 하죠? 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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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이렇게 기가 호강하니까 어떠신가요? 즐겁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축하 무대해 준 우리 사물놀이 페어, 또 이렇게 전자현황 일렉디바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찍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네, 그 제가 조금 그러니까요, 못했어요 지금. 네, 오늘 경부선 물금녀 KTX 정차 기념식이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네, 아마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오늘 이 날이 우리 물금역에는 또 역사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이렇게 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또 뒤쪽에 계시는 분들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날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행사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분들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악수를 하시면서 좀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내외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기념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은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또 기분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인 만큼 더 빛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물금역 KTX 정차 기념식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민을 해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앞쪽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기쁜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 기빈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소개가 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죠. 나동현 양산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산시갑 국회의원이시죠. 윤영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양산시을 국회의원이신 김도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철도공사 정정래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박연수 영남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남도의회 의원님들이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도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영수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용호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혁준도 의원님,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인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허영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경상남도 도로교통국장님이시 김영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양산시 의회 또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최선호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숙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재현 윤리특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곽종포 시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혜림 시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끝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최춘복 시의원님, 최복춘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유신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용근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강태영 시의원님,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묘배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성은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최순희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송은영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경상남도 교통건설부 김영삼 국장이 조금 전에 인사드렸고요. 양산시 한정호 정무특별보좌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저쪽에 끝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양산시 상공회의소 박병대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박원현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산시 주민자치연합회 우현욱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옆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재경 양산 향후에 손영국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앞줄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양산시 체육회 정상열 회장님, 예,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많은 내외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가 더 뜻깊어지고 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내외 기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물금역 KTX 정차 기념식에 따른 경과보고를 안전도시국 주홍식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홍식입니다. 양산 물금역 KTX 정차에 따른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물금역 주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양산시의회와 함께 물금역 KTX 정차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물금역 KTX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물금역에서 KTX가 1, 6회 정차할 경우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가지고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에 물금역 KTX 정차를 본격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국가철도공단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거쳐 KTX 정차에 필요한 철도시설이 물금역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2022년 6월 국가철도공단과 물금역 시설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협약 체결과 동시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계획보다 2개월 설계를 단축하였고 22년 3월 설계 준공에 발맞춰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외산 특수자재를 국내 전수조사로 특별 조달하여 자재 수급기간을 단축하는 등을 행정 및 공사기간을 7개월이나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철도는
도로공사 등 일반 공사는 달리 토목,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 6개 분야가 융합된 고도의 기술과 높은 위험성이 있는 공사임에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벽한 시공에도 국가철도공단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K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최소 설비만 우선 구축하고 KTX를 정차시키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성사시키고 양산시민의 철도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2023년 12월 22일부터 주중 8회 주말 12회 KTX 정차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물금역 KTX 정차를 기념하고 KTX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KTX 정차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이 고생을 했구나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해서 많은 기관과 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이용을 위해서 불철주야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정정래 부사장님의 환영사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정정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물금역 KTX 정차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윤영석 국회의원님, 김두관 국회의원님, 나동현 양산시장님, 양산시의회 의원님과 양산시민 여러분, 철도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물금역을 지나는 경부선은 대한민국 철도의 핵심 노선입니다. 물금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영업을 시작하며 양산시의 관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18년이 지난 오늘 36만 양산시민과 함께 KTX의 첫 기적소리를 물금역 KTX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역 KTX 정차는 양산시민들의 고속열차 이용 편의 증진과 양산시와 서울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양산시는 500개의 기업, 1600개의 공장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도시이며 봄에는 매화와 벚꽃 향기가 가득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양산시의 잠재적인 역량에 물금역 KTX 정차가 더해져서 다시 뛰는 양산의 새로운 동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해 지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물금역에서 우리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의미 있는 환영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물금역 KTX 정차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산 시민의 일꾼이시죠. 나동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양산시 KTX 시대의 개막 선포가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양산도 KTX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엇보다 우리 양산도로서는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물금역 KTX 정차 기념식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양산 36만 우리 시민들이 몽매에도 염원하던 물금역 KTX 고속열차가 드디어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2021년 4월에 물금역 KTX 정차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게 된 지
2년 8개월 처음 우리가 물금역에 이 KTX 정차를 위한 이렇게 정부의 건의안을 내기 시작한 지가 2010년인데 그로부터는 14년 만에 드디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번 물금역 KTX 정차가 실현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 특히 우리 윤영석 우리 의원님은 이 지역의 지역구다 보니까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여기에 몰빵을 하다시피 해주셨고 또 우리 김두관 국회의원님 국토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셨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게 우리 전액 또 11호선 편성이 되다가 보니까 시의회에서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 또 우리 도의원님들 또 우리 도에서도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지원을 해주셨고 또 우리 철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오늘 우리 부사장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힘들이 모여졌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런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물금역 KTX 정차는 앞으로 우리 양산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역, 울산역, 그리고 밀양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탔던 것을 이제는 물금역을 이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에는 정말 대폭적으로 향상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기업의 활동에도 많은 편의가 제공을 되시고 특히 부산대 병원을 찾는 우리 내방객들 또 황산공원을 이용하는 앞으로 내방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이 가속하게 될 것이고 주변의 상권의 활성화는 어느 때보다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부산대 우리 양산 캠퍼스 부지의 유휴부지 개발에도 앞으로 총배제가 될 것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우리 황산공원에 들어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내방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우리 양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끝으로 오늘 우리 KTX 정차를 다시 한번 축하를 하고 우리 윤영석 의원님 어제 잠을 못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첫 차도 미리 타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치고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타고 가서 함께 이 기쁨을 또 누리고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코레일의 우리 부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아마 차량별로 그 예매가 100명 아마 내외가 예약이 되었다라고 얘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일 지금 우리 이쪽 노선으로 지나가면서도 한 2, 3편 정도가 지금 아직 그 정차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우리 이용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물금을 통과하는 이 KTX가 앞으로 전량 우리 물금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숙제 또 그리고 물금 역사를 확충해야 될 문제 또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될 문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양산을 방문을 해서 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만들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노라 이제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우리 완벽한 물금역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함께 축하를 하면서 제가 우리 KTX 시대를 열리는 그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물금역에서 KTX 타고 서울 가십시다. 양산시 KTX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불금역에서 KTX 타고 서울 갑시다. 양산 시민의 염원이 느껴지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KTX 정차의 기쁨을 함께 하시는 나동현 시장님께서 아주 멋지게 또 이렇게 개막 선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념사와 함께 개막 선포를 해주신 우리 시장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를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축사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양산시 갑 국회의원이신 윤영석 의원님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데요.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영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정말 기쁜 마음에 너무 마음이 들떠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제가 6시 35분에 우리 부산역에서 출발한 첫 KTX, 우리 양산에서 첫 출발하는 첫 KTX를 타고 또 이 지역구에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함께 또 이장님들 함께 저희가 밀양역 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KTX를 세 번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또 한 번 타고 나중에 오후 2시에 또 서울 국회를 제가 좀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 그런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그런 염원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나동현 양산시장님, 또 우리 양산시 우리 주홍식 국장님, 신흥수 과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 또 유진현 물금업장님과 모든 업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우리 이종희 의장님과 또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또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서 우리 김두관 국회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함께 힘을 합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또 우리 도의원님 여섯 분께서 우리 오늘 경남도의 김영삼 국장님도 와 계신데 60억 원의 또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또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옛날에 철도청이 한국도시철도공사 코레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철도청 우리 정정래 부사장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문희 우리 철도청장님, 그리고 코레일 사장님, 저희 행정고시 동기입니다만은 정말 친구이자 우리 한문희 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우리 원희룡 장관님, 또 백은국 1차관, 참 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작년 3월달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물금역 KTX 정차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흔쾌히 수용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엄청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대로 2010년부터 참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분들, 또 전 정권에 맡았던 그런 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우리 양산 물금 역사적으로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물금 아무것도 금하지 마라. 그만큼 교통과 물류가 활발했던 그런 곳이 바로 우리 바로 이곳입니다. 또 우리 양산 1500년 전 신라 제2의 도시로서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다시 재현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양산 물금역 KTX 정차는 우리 양산 발전의 획기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산 물금역의 KTX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 양산은 전국적인 도시로 힘차게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물금역 KTX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정말 우리 한국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번에 사실은 KTX를 정찰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KTX 시간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코레일에서 다 해주셨고 또한 작년 3월달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우리 부산경남 본부장님 강현수 본부장님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병영 부장님 참 우리 양산시청의 실무자들과 함께 눈물겨운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기를 약 1년 앞당기고 정말 한 끈의 그러한 안전사고도 없이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예정대로 서울발 부산발 물금역 정차 서울 도착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앞으로 평균 하루 10번 정도의 그러한 열차가 운행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그러한 것이고 또한 KTX 열차 길이가 400m입니다. 그런데 우리 물금역은 승강장이 300m밖에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승강장을 100m 이상 늘려가지고 420m로 만들고 또 이렇게 많은 열차를 정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양산의 잠재력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꿈을 이뤘다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 양산 발전이 또 우리 양산 시민의 그런 열망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성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가 참 이 일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한 100명 이상의 실무자들 간부들 사장들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우리 양산 시민의 은인이십니다. 꼭 이것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우리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담아주시고 고맙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공도 아니고 모든 여야의 우리 양산의 모든 시민들의 힘이 뭉친 결과입니다. 우리 양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양산의 백년대계와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저는 2023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물금역 계속 정차를 축하하면서 힘찬 양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석 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오늘 설레이는 마음만큼이나 또 힘차게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산시을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님의 축사를 좀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우리 양산시 물금업 물금역 정차 기념식 36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를 쓰신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나동년 시장님 노심초사 하셨을 거고 윤영석 의원님은 또 이 물금역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우리 나동현 시장과 윤영석 국회의원님께 여러분 감사의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레일의 우리 정례 부사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오셔가지고 더 비틀려 주셨고 우리 김영삼 경남도청의 도로국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마 물금역이 제대로 마무리되려고 그러면 도에서 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병대 상공회의소 회장님 또 손영국 재경 양산항우 회장님께서 또 친히 기념식에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역할은 중앙은 뭐 윤영석이요. 저도 청와대 이호성 정책실장, 또 박수행 국민소통수석, 최재록 헤비다트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또 국토부, 또 고려를 많이 찾아뵙고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나동현 시장님께서 잘 마무리해서 넘넘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제 전체 역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했지만 일단 전체 예산은 우리 양산시 시장님과 또 이종희 시의회 의장님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 엄청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 역사적인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려고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여섯 분의 도의원님들께서 박한수 지사님께 특별히 좀 요청을 해서 정말 제대로 물금력이 역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부산, 경남, 울산의 중심도시로 지금 우뚝 솟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세계적인 도시로 이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느네상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힘 함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에 여야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금정 노포역에서 웅산, 울산역으로 연결되는 울산강역, 웅산성 강역철도 그리고 이 물금역 정착 그리고 울산역에서 북정역을 거쳐서 김해 대동 진영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완비되어야만이 부산, 경남, 울산의 중심도시로 이 강역교통체계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산시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배고프고 많은 난관들이 남아있는데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발전이 철도 물금역 정차와 관련해서 또 전임 시장인 김일련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함께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산 발전을 위해서 여야 힘을 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호 중심도시로 또 메가시티 중심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김의원은 토끼에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기운이 샘솟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우리 시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두관 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따뜻한 축하의 말씀에 감사함과 또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장님의 축사를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더 뜨거운 박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장 이종희입니다. 정말 23년도 최고의 선물을 아마 우리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선물 받기 위해서 나동희 시장님과 또 윤석열 국회의원, 또 김두관 국회의원님, 또 시도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과 양산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야 특기 관계없이 두 분의 인사 말씀에서도 정말 양산은 아름다운 도시구나 느끼게끔 만들었었습니다. 특히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아마 이 차를 가장 이용 많이 하는 아마 혜택을 받은 분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여의도이니까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나중에 좀 많이 좀 돈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참 이게 더 힘들었던 이야기가 기차가 서고 나서 결국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 3시간, 4시간 사이에 작업을 했던 우리 철도성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빨리 땡겼다는 그게 굉장히 양산시민을 위해서도 엄청 도움을 주었던 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한 20분 뒤에 다시 밀양호를 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열차의 첫 출발이 우리 양산시의 첫 발전과 된다 생각하시고 정말 이 한 해도 마음을 잘 하시면서 새해에는 양산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얼마나 우리 물금 양산을 사랑하는지 느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는 의미로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만 그 마음이 좀 아쉬웠는지 그 축전을 담아서 보내주셨는데요. 경남
경상남도 도지사님이신 박완수 지사님께서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나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물금역 KTX 정차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산시 범시민 운동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랜 노력 끝에 오늘의 결실을 이끌어냈습니다. 물금역 KTX 정차가 양산시가 부울경 중추도시로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계시진 않지만 마음은 여기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로서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해서 아낌없는 열정과 많은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한 시장님의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호명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 물금역장이신 이민섭님,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시설관리단 과장이신 육창민님, 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무대로 올라오시죠. 예. 시상하겠습니다. 감사패 한국철도공사. 기간은 물금역 KTX 정차를 통해 양산시민의 철도 이용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29일 양산시장 나도미안.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패를 전달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 옆에 계셔주시고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감사패 국가철도공단 공단. 기간은 우리시와 경부선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시설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어 역시설 개선 사업 추진 공사를 획기적으로 수행하여 양산시 KTX 시대에 기여한 공이 상당히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9일 양산시장 나도면.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예, 그동안 물금역에 또 정차하는 이 날이 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예, 축하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념테이 커팅식 있겠습니다. 내외빈께서는 물금역 정문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념테이 커팅식에 참여할 내빈분들은요, 양산시장님, 국회의원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님, 국가철도공단 본부장님, 물금역장님, 네, 도시의원님들, 그리고 양산상공회의소 회장님, 시민통합위원장님, 주민자치연합회장님, 재경향후회장님, 물금국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테이커팅식을 위해서 자리 배치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을 하기 전에 잠시 기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촬영부터 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줄만 더. 저 어깨는 조금만 붙여주시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오늘 오신 양산 시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나중에 테이커팅에 도를 숫자를 외치면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기운 함께 불어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갑을 모두 착용을 하셨죠? 그러면 테이블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테이블 잡아주시고요. 지금 커팅하시지 마시고 기념 촬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라인 좀만 더 뒤로 가겠습니다. 라인 뒤로, 뒤로, 라인 뒤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시느라고 예, 함께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예, 좀 멀리서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활짝 미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됐습니다.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 끝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속열차의 안전운행을 기원을 하고 지역 간의 자유롭고 편리한 여행과 이동을 바라며 테이프커팅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쳐보겠는데요. 셋을 세면 커팅을 해주시고 참여하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좋은 기운 불어넣어주시죠. 준비되셨죠?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바쁘시중에도 참석하여주신 내외빈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금역 열차 이용객 안전 관계상 신고 행사는 사전 통보된 참가자만 참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고 행사는 물금역이 설치된 방명록 집에서 이벤트 후 탑승장으로 이동해서 기관사 격려와 컨텀할 수요가 있겠고요. 10시 23분 물금역에 도착을 해서